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흙이 사는 방법, 패로 사는 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양패가 되면 실패예요. 양패가 이제 나오는 모양이 있는데요. 백이 절묘하게 받으면은 양패로 흙이 죽습니다. 아, 이런 기가 막힌 수, 실전에서 이런 수를 찾아낸다는 것은 웬만한 고수분들 아니면은 찾기가 힘든 묘수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참에 이런 수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어떤 기가 막힌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수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일단은 이건 뭐 누구나 단수를 쳐야 되겠죠. 이거 안 끊고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까지 단수 칩니다. 예, 여기까지는 뭐 입문자들, 단수 좋아하는 입문자들 두 방을 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웬만한 기력자분들은 아, 이렇게 놓으면 패가 되지 않느냐. 예. 이렇게 되면은 백이 단수만 쳐주면요 쭉 빠져서 이거 팹니다. 백이 이걸 이겨야 돼요. 여기서 강력하게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걸 단수치기 때문에 백이 이거를 이겨야 되는데 이건 패가 됐죠. 그렇다고 놓치면은 이쪽에 이어가지고 이것도 요거 백이 이겨야 됩니다. 패가 됐어요. 하지만 백이 이렇게 받아주진 않습니다. 요렇게 놨을 때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막습니다. 막으면은 여기서 단수 치는 수밖에 없어요. 또 막아요. 따야 되겠죠? 왜 그래요? 그때 단수 치면은 요게 양패가 됩니다. 흙이 어디든지 이을 수가 없습니다. 이으면은 백이 따지 않고 뒤에서 쳐버리니까 이으면요 뒤에서 치니까 안 됩니다. 아 그러면은 이거는 이거 후재수락도 뭐 될려나? 이게 아, 여기 후젓수 모양도 안 나오네요.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치면, 그럼 여기서 단수 치면, 예, 이거 따고요. 패감을 쓴다? 다 받아줘요. 너무 이걸 따면 되니까요. 패감을 쓴다? 다 받아줘요. 이거 따면 이거 따고요. 아, 이게 다 죽었죠, 흙이? 그래서 이건 양패가 돼서 실패예요. 지금 이렇게 마늘모로 두는 수는 강력하게 막는 수로 양패가 돼서 안 됩니다. 그럼 또 초급분들은 또 이렇게 나가면 되지 않느냐. 여기서도 또 아주 여러 가지 수가 있습니다. 백이 마감만 주면은 아 땡큐입니다. 이건 살았어요. 패도 아니고 후젓수로 살았습니다. 아 이렇게 기쁠 수가. 그렇죠? 통쾌하죠? 후젓수는 참 통쾌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나만의 생각입니다. 여기서요 백이 이렇게 먹여치기를 합니다. 여기서 따면은 이건 후젓수 모양이 안 나옵니다. 후젓수가 될 수가 없죠? 아, 이어주고 백이 손 빼면은 후젓수가 되는데 단수치고 후젓수 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안 되죠? 이렇게 뒷방치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 놨을 때 흙이 또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예? 이렇게, 아, 이렇게 젖히면은 끝까지 패로 물고 늘어진다? 막으면은 이렇게 따서, 이것도 또 패가 됐죠? 이거는 또 나만의 생각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서 흙이 이렇게 젖힐 때요, 이쪽에 가만히 따버리면은, 아이고, 이거 멀쩡해집니다. 이거 단수는 치지만은, 여기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을 시간이 있을까요, 지금? 예, 안 됩니다. 야, 그래서 지금까지 수는 다안 되는 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이 수를, 기억을 하십시오. 이렇게 날일자. 아니, 이게 뭐 일선에 어디로 도망가자고 일선을 띌까요? 자, 여기 났을 때, 백이 이렇게 단수 치는 선은요, 이렇게 해서, 아까 여기 못 막는다 그랬죠? 패 모양이 됩니다. 막을 수가 없으면 패가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강력하게 막는다. 이때는 땡겨주면요, 여기서 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잡히니까요. 그러면 이쪽을 단수 치면은, 예, 이거 따가지고 요 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바깥으로 나가겠네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백이 이렇게 건너붙인다. 이거는 완전히 실착이에요. 잘 보십시오. 단수 치면 따고요. 이제 막아서 여기서 패를 하면은 백은 여기 쭉 나가는 패가 패감이 많으니까 이렇게 둔다 이거죠. 예, 천만의 말씀이에요. 패안 해요. 이쪽을 이어줘요. 따면 단수. 또 통쾌한 후젓수로 살게 됩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수가 나오죠. 그래서 일단 이었을 때요 날일자
요소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웬만한 분들이 찾아내기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흙이 절묘하게 패를 만드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